2023년 4월 12일 수요일 유해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신통방통한 유해상의 신통할 출발합니다. 서울의 소리가 제공하는 유해상의 신통할은 매일 아침 6시 30분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정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인사가 어울리는 아침인 것 같습니다. 강풍과 황사비로 피해보다는 강원도의 화재로 인한 피해가 더 걱정입니다. 아무쪼록 당국의 빠른 피해 복구와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신통할 오늘 아침 출근길 날씨부터 전해드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어제보다 5도에서 9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서울 5도를 비롯해 전국 대부분이 지역이 5도 안팎의 쌀쌀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 전북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출근길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0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지속적으로 국내에 유입되면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낮부터는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아 황사가 섞인 황사 바람이 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오늘 아침 따뜻하게 입으시고 마스크 하나 챙기시고 이렇게 단단히 무장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6시 32분이고요. 평소와 다름없이 운전석에 앉아 계시든 대중교통에 몸을 싣고 계시든 이불 속에서 아직 나오고 계시기 전이든 출근 준비에 분주하시든 유해상의 신통알이 오늘 아침을 활짝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월 12일 수요일 서울의 소리 제공 유해상의 신통알 뉴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단신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대통령실에 동맹 흔드는 세력이 대체 누구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자,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가르쳐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자, 다음입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헌재에 본회의 직회부에 대한 해석을 요구할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자, 못하게 막고 방해하고 뚫리면 위에다 하소연하는 꼴인데요. 무슨 초딩도 아니고 유치해서 정말 봐줄 수가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정의당이 일본 역사 왜곡에 공식 항의하는 것이 대통령의 기본 책무라고 했습니다.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걸 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책무? 아 몰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다음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대구 서문시장만 가면 된다는 건 TK를 모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역대 보수 정권이 안 그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 싶습니다. 그게 원래 모욕적이었다는 거지요. 자, 윤여준 전 장관이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 정광훈의 눈에는 윤석열도 안 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정광훈 이렇게 키워준 게 누구시더라? 자, 빤스 검사 한 번씩 다 해봐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김기현 대표를 향해서 정광훈 눈치나 보고 무슨 약점 잡혔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김기현 대표는 홍준표 시장에게 정광훈을 결부시켜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경고했습니다. 자, 이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이 두 사람이 공짜가 잘 맞아요. 뭐, 썸 탓이나? 자, 다음입니다. 대구 경북 TK에서도 윤석열의 부정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14.9%나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 아무래도 미국 가기 전에 선물시장 또 한 번 더 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다음입니다. 자, 국회 선거제 끝장 토론에 소환된 노무현 전 대통령 20년 전에 이미 답은 나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이번에도 20년 전과 같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에 500원 걸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서울시가 2,900만 원의 변상금을 부여했습니다. 안 내면 재산 압류에 들어가겠다고 했다는데 참 싸가지 없는 오세훈이에요. 자, 다음입니다. 루이비통이 한국에서 작년 한 해 자그만치 1조 7천억의 매출을 올렸고 4천억의 이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자, 삼성전자 이번 분기 이익보다 많은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명품이 아니라 사치품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단신 마무리하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CIA 도감청 의혹은 거짓 의혹이라고 했다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 대통령실은 미 CIA가 대통령실을 도감청했다는 의혹을 거짓 의혹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야당의 공세에는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핵 위협 속에서 한미 동맹을 흔드는 자해 행위이자 국익 침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언론이 폭로한 것을 남탓하고 이렇게 겁박하고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빨갱이 종북 타령하는 거. 자, 이거 가만 보면 병이지 싶습니다. 병이에요, 병. 병도 불치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럴수록 시한부 삶의 시간은 짧아진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야당 탓 전에 미국의 항의가 우선이라고 했다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자, 민주당이 미국 중앙정보국의 CIA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을 두고 동맹관계를 흔드려는 세력이 있다고 밝힌 대통령실을 향해 정치적 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 탓하기 전에 미국의 항의가 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뒤에서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쌍욕은 해도 앞에서는 아무 말 못하는 쫄보가 그럴 용기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미국 갈 생각에 좋아 죽을 텐데 절대 못할 겁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통령실이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고 했다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보수층의 긍정평가가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실은 지지율과 관련해 별로 참고하지 않는다며 매주 변동하는 지지율 수치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때가 되면 선물시장 쪼르륵 달려가고 이게 끝. 네, 뉴스는 끝이 아닙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통령실이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의 징계를 요구했다는 네 번째 소식입니다. 야, 대통령실이 지난 주말 국민의힘에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의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최고위원의 발언 이후 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중도층이 떠나는 것에 대해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면서 일희일비 안 한다고요? 뭐 묻은 게가 뭐 묻은 게 나무란다더니 쌍욕에 바이든 날리면 벌써 잊어버린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 윤석열 대통령 대단해요. 다음 소식입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북한 위법 행위에 책임 묻겠다고 했다는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자, 북한이 지난 7일 이후 남북 간 정기 통화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측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 권영세 장관은 이번 대북 유감 성명에서 북한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습니다. 자, 미국의 도감청에는 찍소리 못하면서 갑자기 북한의 책임을 묻겠다? 뭐, 하긴 요즘 그 없애겠다고 한 여성가족부보다 통일부가 할 일이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권영세 장관님, 그렇게 콧방귀도 안 끼는 북한 탓 하지 말고, 그 얘기 들리는 얘기로 보면 지역구 용산인지 그 양파인지 다지기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정청래 의원이 정치인은 왜 내가 욕먹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는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비명계 토론회에서 언급된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 일명 개딸에 대한 비판 목소리에 대해 제일 멍청한 정치인은 지지자와 싸우는 것이라며 직격했습니다. 정치인이라면 내가 왜 욕먹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한 번쯤 생각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치인이라면 항상 생각해야 하는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뭐 저랑 싸우실 분은 없으십니까? 저는 항상 링 위에 올라가 있겠습니다. 덤벼.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자, 국민의힘 이용 의원이 부산 횟집 촬영 배포는 전문가 수법이라고 했다는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자, 국민의힘 이용 의원이 지난 6일 부산의 횟집 만찬 뒤 도열에 인사하는 사진에 대해 전문 사진 기자분이 대기하고 있다가 포착해서 찍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구도, 유포, 방식 등이 전문적이고 의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아니, 뭐 기자가 이렇게 쭉 줄 세운 것도 아니고 지들이 줄 서서 이렇게 인사해놓고 참 변명이 더 전문적이고 의도가 분명한 조폭 같다야. 자, 다음 소식입니다. 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나는 아침에 보수, 저녁엔 진보라고 했다는 여덟 번째 소식입니다. 조정훈 의원이 자신은 아침에는 보수이고 저녁에는 진보가 되는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리하는 정치를 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조정훈 의원은 그러면서 저를 관통하는 생각은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가 아니라 옆으로 갔던데요. 진짜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하고 있는 거 알란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김밥 옆구리 터지다 보니까 제 입도 막 잘못 터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홍준표 시장이 내년 총선에 사생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는 아홉 번째 소식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정권이 내년 총선에서 지면 바로 레임덕에 들어갈 것이다. 사생 결단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홍 시장은 지금 정치판에는 진영 논리만 있고 토론이 없다. 내 진영 사람은 도둑놈이라도 지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혹시 나라를 팔아먹어도 새누리당 이거 옛날부터 그랬다는 거 홍 시장님 모르세요? 지금 홍 시장 당신 자리가 그렇고 홍준표의 정치 인생이 그러하다는 걸 알면서 왜 그러실까? 아마추어처럼 참.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50억 클럽 곽상도에 대한 본격 재수사에 나섰다는 열 번째 소식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 부자를 상대로 본격적인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호반 건설 등 대장동 개발 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컨소시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나섰습니다. 자, 확보하고 나섰다는데요. 괜히 특검 전에 수집하는 게 아니라 증거 수집하는 게 아니라 증거 소멸한다는 오해 사지 말고 뒷북이나 치지 마시라 이겁니다. 그게 지금 검찰이 할 일이다 얘들아. 네. 자,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여기서 잠시 멍 때리고 가겠습니다.
눈이 좀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동규가 이재명 시장 되면 10억 만들기로 했다는 11번째 소식입니다. 자, 유동규 성남도시개발 전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가 시장에 당선되면 정치자금 10억 원을 만들기로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유동규는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지만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자, 곽상도 아들 대리급도 50억씩 받아 챙기는데 시장이 10억이면 뭐냐? 째째하게 인간이 등치만 컸지 스케일이 좀 작지 않습니까? 하는 짓이 그 등치 크고 쫄보 같은 윤석열 닮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제63주년 김주열 열사 추모식이 열렸다는 12번째 소식입니다. 4.19를 앞두고 제63주년 4.11 민주항쟁 기념 및 김주열 열사 추모식이 창원시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지에서 열렸습니다. 경남도는 매년 김주열 열사 기념사업회와 함께 열사의 숭고한 희생과 정신을 알리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만행의 주범 이승만을 국보라 하고 칭송하는 건 또 뭡니까? 창원 만에서 마산에서 김주열 열사를 생각하면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살짝 흥분했는데 창원 마산 애국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근혜 씨가 1년여 만에 박간 나들이를 했다는 13번째 소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로 귀향한 지 1년여 만인 11일 첫 공개 외출로 팔공산에 있는 동화사를 찾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방장 큰스님과 여러 신도님, 국민들, 여러분들 오랜만에 뵙게 돼서 참 반가워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근혜 씨라고 하려다가 그래도 한번 봐줬습니다. 그럼 그렇고 자, 박근혜하고 윤석열하고 누가 더 국정농단하고 있는지 여론조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윤여준 전 장관이 한동훈 총리하고 대권 노려보라고 했다는 14번째 소식입니다. 윤여준 전 장관이 한동훈 장관에게 대권을 노려보는 이 일정표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윤여준 전 장관은 국무총리를 하면 국정 전반을 익히게 된다며 총선보다는 국무총리로서 행정 경험을 쌓은 뒤 정치권의 입문에 대권을 노려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대체 나라를 얼마나 말아먹고 싶어서 이러는 걸까요? 윤여준 씨, 한동훈이 대권을 노려보는 게 아니라 국민이 당신을 노려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학폭 피해자 유족에 대한 소송비 청구를 철회했다는 15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조국 흑서 공동저자인 권경애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패소한 학교폭력 피해자의 유족에게 소송비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승소 뒤 이 씨에게 소송비를 청구했던 교육청은 사건 공론화 이후 소송비를 철회했다고 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굳이 경험시켜주는 이 서민, 진중권 뭐 이런 양반들 뭐라고 한마디 하는 거 들어보신 분 뭐 계십니까? 하긴 뭐 요즘 지들끼리도 말도 안 섞고 뭐 서로 아는 척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간 참 이 사람들 덕분에 참 좋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술 마시고 행패 부린 예비 검사가 선고 유예를 받았다는 16번째 소식입니다. 술을 마시고 경찰관을 폭행한 예비 검사가 1심에서 선고 유예를 받았습니다. 이 예비 검사는 출동한 여성 경찰관의 머리를 잡고 2회 때리면서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너희들 감당할 수 있겠냐 뭐 이래가면서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될성부른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지요. 원희룡의 뒤를 이을 생각이었나 봅니다. 우리 원희룡 장관께서 그 사법연수원 시절 노상 방뇨 오줌 누다가 말리는 사람 뭐 폭행하고 경찰서 가서 김을 파손하고 이런 전례를
후배님께서 인용하신 거 보면 참 가상하고 용감하고 그랬겠어요. 원희룡 장관님, 그쵸?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전기요금 10원 미만 인상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17번째 소식입니다. 자, 유보됐던 2분기 전기 가스요금 결정이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전에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당정은 한전 부채 규모의 시급성을 감안하되 서민 부담을 고려해서 킬로와트당 한 자릿수 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자, 전기요금 올려놓고 미국으로 허브 찍으러 갈 모양입니다. 자, 그런 겁니까? 그 대선 공약은 그러지 않았지 않았나요? 참 기억은 할랑가 몰라.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두 번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는 18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연 3.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 연속 동결로 지난해 4월부터 7차례 연속 인상한 금리를 연속으로 동결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와 물가 안정 목표 사이에서 장고에 들어갔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장고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똥마린 강아지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은행은 돈잔치 하는 거 정말 이건 아니지 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재미있는 것 같은 소식 같은데요. 일당 50만 원, 일당 50만 원짜리 알바에 지원자는 단 두 명뿐이었다는 19번째 소식입니다. 온라인상에 올라온 한 건당 급여가 50만 원에 달하는 초고액 아르바이트 공고가 화제이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 해당 일자리는 산악 짐을 운반하는 업무로 300kg 정도의 냉장고를 들고 5시간 이상 걷거나 뛸 수 있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옛날에 뭐 우스갯소리로 코끼리 목욕시키기, 비행기 뜰 때까지 밀기, 뭐 용광로 뭐 잘 데워졌나 맛보기 뭐 이런 거 웃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뭐 이런 웃자는 얘기 같은데 두 명 이상 또 지원했다는 게 더 웃깁니다. 혹시 도전할 분 계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비만 치료제 등장에 다이어트 산업이 된서리를 맡고 있다는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위고비 그리고 몬자로 등의 비만 치료제가 다이어트 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사로 식욕을 억제해 체중 감량을 유도하는 비만 치료제가 식이요법과 운동 등으로 살을 빼는 전공법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뭐든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하면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한 방이 두 방 된다는 거죠. 운동에서 살을 빼도 요요 현상 온다는데 약으로 그러면 요요 안 올까요? 분명히 옵니다. 요요. 네. 자,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뉴스 모두 마치고요. 유효상의 오늘 전국 정치 기상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대통령실은 미국 CIA의 도감청 문제를 한미 동맹을 흔드는 행위라고 우기면서 빨강색 칠하기에 급급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도 덩달아 동맹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우격 다짐을 벌이고 있지만 썰렁한 기호만 돌 뿐 어디 하나 훈훈한 동조 세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도감청 문제를 또다시 전 정부 탓으로 몰아가지는 않을까 긴급 방제에 나섰다고 합니다. 자, 이것으로 유효상의 오늘 정치 기상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유효상의 신통할 마무리는 조화롭지 못하는 지식이나 주장이나 사상은 자기 인격의 분열을 자아낼 뿐이다 라고 하는 버트런트 러셀의 명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나 다 전문가가 될 수는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을 채우고 나누는 조화로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사상과 철학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면 분열만 자아낼 뿐이라는 이 말을 새겨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학자이면서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러셀이 혹시 먼 미래에 윤석열에게 전한 이야기는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럼 오늘 4월 12일 수요일 서울의 소리 방송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시 30분 저 유효상의 신통화를 시작으로 오늘 8시 유효영화의 뉴스 코멘터리, 오전 11시 단재 합당, 오후 1시 박예슬의 톡터뷰, 그리고 오후 3시 김태영 백자의 싸다구, 그리고 오후 8시 이정원의 허니 라이브가 방송 예정입니다. 이것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출근 준비에 분주한 7시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다들 7시에 시작하는 뉴스 공장 기다리고 계시죠? 그 공장으로 가는 길목 6시 30분 유효상의 신통알 꼭 들렸다 가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유효상의 신통알은 서울의 소리 제공입니다. 그럼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건강하시고 부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정부에서 할 거는 마약 소리보다 수들이 잡아야 돼. 일본한테 무린다 했는데도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을 주어주 도움을 받은 적은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응용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용주를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는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한 말씀해 주세요. 나는 기자들하고 한 분이다. 빈건 여사하고 아주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 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